오늘은 Man on the Moon Global Video Call Event. 오늘 뭐 하러 오셨나요, 재현 씨? 바로 지금 그 이제 세계에 계신 NPR을 저희가 못 보고 있잖아요. 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렇죠. 빨리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근데 어떻게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 편사기를. 야. 아, 저는 본인 카메라 아닌가요? 좀 오케이, 그럼 좀 멀리, 최대한 멀리. 승엽 씨, 승엽 씨 인터뷰 할게요. 네. 승엽 씨, 음료수 뭐 고르실 거예요, 승엽 씨? 네, 승엽 씨.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뜬금 인터뷰 할래? 그냥 뜬금 인터뷰 할래? 가보자, 가보자. 엄청 비싸고 이쁜 신발 대 삼선 슬리퍼. 하나, 둘, 셋. 밸런스 게임 갈게요. 네네. 골 금량 60% 현금 60만원. 하나, 둘, 셋. 골 금량. 아, 금량이지. 골 금량. 골 금량. 골 금량. 10만원이면 피치 6번밖에 못해요. 오늘 뭐 했어? 네? 뭐 했어? 했죠, 했죠. 염색. 염색. 왜 그래? 써서? 신기했죠? 자몽 주스를 잘못 마신 사람의 최후. 처음 원액 먹었어. 오늘 카메라 신 스틸러 돼. 저건 과연 신 스틸러인가 그냥 스틸러인가? 근데 왜 카메라 집어넣는 거 기분 좋아? 카메라 지문을 높이는 좀 뒤에서 보면 진짜 뒤로 해야 돼. 뒤로 해야 돼. 동성애 이쁜 쇼챔피언 첫방 왔습니다. 쇼파가 있는 대기실. 고양이도 있습니다. 소파 될까? 현재 시각 9시 아니 8시 아니 9시 아니 8시 20분 아니 9시 20분 안녕 덕배스. 맨날 입술 없어. 승엽이랑 입술 찾아요. 입술을 찾아오겠습니다. 모아의 석상이 자고 있네. 손 가지런히 모았네. 홍씨 안녕하세요. 눈샷 한번 쏴주세요. 뺑. 이제부터 영어 쓰기만 해. 영어 안 쓰죠. 그쵸? 가능하죠. 오케이. 영어 쓰기만 해요. 안 쓰죠. 당신 무슨 담당이에요? 저요? 저 저음 악기요. 저음 악기요? 네. 저음 정확하게 저음 현악기. 저음 현악기. 저음 전자 현악기. 저음 전자 현악기를 맡고 네. 계시군요. 맞습니다. 혹시 다른 부속품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속품이요? 네. 뭐 소리 상자 뭐 이런 거요? 네, 뭐 소리 상자라든지 아니면 이펙터라든지. 소리 변환 장치요? 네네. 변환 장치, 음 조절 장치. 네. 저음 압축 장치. 압축 장치. 네, 그다음에 미니 소리 상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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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이건 본인 휴대폰인가요? 네, 제 손전화입니다. 본인 고양이 이름 뭔가요? 낭만이요? 네? 낭만이요? 아, 낭만이요. 낭만이요. 요즘 즐겨보는 이제 동영상은 뭐가 있나요? 요새 저는 책을 주로 읽습니다. 책을 읽는다고요? 네가요? 지금 근래 제일 사고 싶은 게 뭐예요? 아무래도 서양가야금이죠. 서양가야금? 어떤 서양가야금을 사고 싶습니까? 김덕춘 대장장이라고.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성함이 이승협입니다. 팀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죠? 저는 대장장이. 혼자 솔로 활동할 때는 이름 뭘로 하세요? 그때는 이제 난 단지 끝냈다. 단지 끝냈다. 로우란다 예명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아, 활동을 하셨군요. 네. 보통 이제 그 작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작곡을 하실 때 프로그램 어떤 거 쓰세요? 저는 그 사인 기본이요. 네? 야! 자, 다시 왔어요. 와, 멋있다. 뭐예요? 왜 왔어요? 훈씨 머리 무슨 색깔이에요? 제 머리요? 네. 빨강. 아, 빨강입니까? 그렇게 빨강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약간 빨강과 포도주의 중간 정도일까요? 아, 포도주. 진짜 토크한 거. 오케이. 잘 가요?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나 뭐 좋아하더라? 이건 음료? 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뭐. 내가 좋아, 에어컨이 좋아.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두 번째 엔카 왔습니다. 해병. 어? 우리도 인사할 때 뭐 하나 만들죠? 어때요? 좋아요. 필! 라! 엠라잉! 오늘 섹시 플라잉. 끝나는 기분이야. 섹시 플라잉? 네. 전 올 가죽이에요 지금. 올 레더예요? 가죽이야 가죽. 승엽이 형 가죽 스킨 세시네. 민첩 플러스 4. 아직 초보자시네요. 형 악세 악세 악세. 아, 악세. 어? 세트 효과? 동성이 소환 확률 10% 실패지. 실패지 뚱땅 소환. 그럼 동성이 소환하면 어떻게 돼? 동성이 소환하면 이러고 나오는데 뚱땅이 소환. 뚱땅이 소환하면 키보드 들고 형님! 똥바로 가시죠. 아유, 동성 씨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왜 하늘을 보고 이쪽에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인터뷰 좀 해볼 건데요. 엄청난 그림이네. 네, 일단 아, 이거 눈썹으로 대화하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낮에 커트쇼 네. 딱 하고 네. 낮에 하고 이제 엠캉스 당하고 네. 아, 상품 엄청난 거 받으셨잖아요. 네. 뭐 받으셨죠, 동욱 씨? 저는 한국 클립. 아, 전신 막힌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딱 화면 밑으로는 이제 다 네. 제모가 되는 네, 그렇죠, 그렇죠. 동성 씨 오늘 네. 컬투쇼 이렇게 라디오 생방 네. 컬투쇼 굉장히 이제 유명한 라디오쇼잖아요. 그죠. 소감이 어땠어요? 아, 사실 그 대본을 받았을 때 신봉선 선배님 그 이름으로 네. 삼행시 짓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놨는데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걸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신나는 2시 탈출 컬투쇼 봉? 봉선 선배님 태균 성?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돌려요, 형? 따따따. 따따따. 오늘 막방입니다. 진짜 리얼 막방. 막방 인기가요에서 합니다. 오늘의 컨디션은 100점 만점 중에 47점. 눈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NPR을 위해서 파이팅! 엠플라잉 친구들! 아, 우리 친구예요? 안녕 친구! 와, 승엽이! 반갑다! 28살 승엽이야. 반갑다! 고맙다! 아이고, 옛날에만 좋아하는데 잘 큰다! 방이 아니라 생일 마지막이네. 어? 지현이 뿌리 염색해야겠네? 내일이나 내일 월요일 다시 염색해야 돼. 아, 내일 돌아오는 거야? 사람이 겁에 질리면 파랗게 질린다고 그래. 빨리 겁에 질리기 위해서 여기 뿌리 염색시켜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땠어? 우리가 2주를 활동하는 게 처음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약간 아쉬운 감이 있긴 하네. 짧아? 그리고 우리 공연해야 되잖아. 공연해야 되지. 근데 공연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렇지. 일단 MP가 좋아할 것 같아. 포즈 잡고 있어. 약간 옛날 느낌으로 들어갈게. 간다. 됐어? 그럼 막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하고 가죠. 그만 그만 그만. 아 무거워. 힘들어 힘들어. 하나 둘 셋. Let's roll. This is weird. 막방이 끝났습니다. 박수. 아 근데 막방이 끝났는데 아직 부루의 명곡이 남아가지고 뭔가 끝난 느낌이 안 들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음악 방송 활동이 끝난 거지 아직 활동은 끝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공연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또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응원해준 우리 MP아들 너무 고마워요. 오늘 마지막 방송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슈트를 입고 촬영을 했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우리 MP아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번 활동하면서 우리 MPR분들이 좋아할 만한 의상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뜻깊고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방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가 그 팬사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보여드릴 게 아직 많이 남았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준비할 것도 되게 많으니까 좀 더 기대를 가지고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뭐 이제 뭐 인기가요까지 해 가지고 인기가요는 굉장히 좀 길다면 굉장히 짧은 활동을 끝마치고 이제 그래도 이제 팬 사인회와 이제 은퇴를 만날 수 있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사랑해. 수고했어요. I love you.